네, 예고해드린 대로 연주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대체 네. 데이터 글로벌 라이브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끝나고 네. 카메라만 이렇게 딱 90도로 꺾어서 글로벌 라이브를 박정호 교수님이 진행하실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게스트 할까?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 좋네요. 저희 근데 우리는 다 안 불러주잖아요. 솔직히 너희는 말도 많고 진짜 이 프로가 게스트 하면 나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리고 아 정말요? 궁금 안 한 것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하는 방송을 한번 들으시면 네. 다른 분들 거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발등 찍는 거를 안 하는데 만인을 위해서 안승찬 교수 생일날 근데 사실 한번 한번 해주시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네 기대 뭐, 기대. 하여튼 저희는 부를 생각이 없으니까요. 네. 자 시작할까요? 예. 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대체 데이터 영어로 따지면 alternative 데이터라는 건데요. 네. 자 이게 요즘 투자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종합주가 지수도 좀 많이 내려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는데 해외에서는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남다른 기록적인 수익률을 계속 거두고 있는 회사들이 그 비법이 뭔가 봤더니 이 대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요 내용은 벌써 글로벌리 대체 데이터 소스를 판매하는 여러 회사들입니다. 와, 네. 엄청 많네요. 뭐가. 네. 생각보다 많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개만 추려온 거고요. 예. 사실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금융회사라든가 여러 회사들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라고 전달을 해주는데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죠. 그럼 대체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들이 도대체 뭐 파는 회사들인지 이제 예. 그게 중요하죠. 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체 데이터는 내가 원래 이 업무를 하는데 사용했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이나 데이터라고 하면 금리, 환율, 뭐 수출 동향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사람들이 SNS상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카드 사용 장소가 예.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걸 활용하면 그게 그 회사 그 주식 투자 회사 하는 네. 그 회사에게 대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썼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니까요. 그럼 우리 3프로TV도 예를 들어서 오늘 3프로TV 몇 명이나 봤어? 아니면 요즘 3프로TV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네. 구독자, 조회수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 3프로TV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무슨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또 대체 데이터인 거예요. 아 그거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 유용하긴 하나 그동안에는 안 썼던 데이터를 대체 데이터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네.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주식 투자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환율 추이 그다음에 여태까지 금리 추이, 종합주가지수 추이, 특정 회사들의 주가 추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 정보를 가지고 남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정보를 내가 남보다 먼저 알거나 더 정밀하게 알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 수익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3프로TV를 이렇게 즐겨 애청해 주시는 이유가 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다 쏟아내니 이것만 듣고 있으면 내가 큰 흐름은 놓치지 않겠지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시는 많은 분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들 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그걸 억지로 다 캐치업 해봤자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뭔가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경제활동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예. 기타 다른 데이터까지 전부 모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조작을 못하게끔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러면 투자를 먼저 해서 그러니까 그물을 먼저 쳐서 고기 들어올 때 걷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대체 데이터를 금융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네. 헤지펀드 등에서 주식 거래 시 등락을 예측하기 위해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대체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 밑에 예시로 샘플들을 좀 적었죠. 소셜미디어, 뉴스, 검색 기록, 거래 데이터, 회사 데이터, 인공위성 사진, 사물인터넷 센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기존 데이터보다 효과가 더 좋으려면 빨리 전달을 하거나 정확히 전달을 하거나 조작에 대해서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게끔 되면 이 대체 데이터가 훨씬 유용한 거예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잘 안 옵니다. 네. 자, 그래서 역시 우리는 사례를 들고 네, 친절하게 네, 설명을 네, 해야 네, 돼. 네, 사례 필요해요. 먼저 조작 우려를 피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네. 합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 우리는 그냥 뭐 별거 아니고 설문조사 근거는 다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설문조사가 문항이 아니면 문구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또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문의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위에 거는 바다 표범과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랑요. 네. 그 밑에는 고래와 바다 표범을 바꾼 거죠. 지금. 아, 저것도 효과가 영향이 있어요? 네. 저 두 개를 바꿔서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각각 고래와 바다 표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의사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언급된 거를 중요하다고 더 느낀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또 거네요.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연구, 이 MIT 교수가 했던 이 연구의 결과는 뭐였냐면 앞에 있는 거에 가중치를 주자는 게 아니라 네. 순서만 달라져도 우리가 투여하는 달라진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피터 다이몬드 교수가 또 다른 형태로 설문지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따로 물어봤을 때랑 같이 물어봤었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 거를 보시면 네. 북한산, 관악산, 계룡산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각각 얼마의 비용을 투여하시겠습니까? 네. 세금 얼마나 내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랑 네. 딱 하나. 북한산. 북한산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세금 더 내실 생각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금액이 다른데요. 어느 게 더 금액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세 개일 때는 합은 많을 텐데. 네. 박 교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예. 하나만 그 세 개 물어봤을 때 나온 숫자는 3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 각각에 해당하는 이게 정답일 것 같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산 하나를 물어봐서 거기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내실 생각 있으십니까? 물어본 거랑 네. 북한산과 다른 산들을 같이 물어봤을 때는 그 우리 같은 납세자들의 심리가 내 세금으로 북한산 말고 다른 산도 지킬 게 많구나. 그러니까 북한산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런데 북한산 하나만 물어보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의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표현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판단 근거는 국민들의 지불 의사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불 의사를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쓰는데 1,000억보다 국민들이 지불 의사가 더 크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불 의사를 물어보는 여러 용역이나 연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심하게 말하면 고수 잘 만나면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그렇죠. 유치하게. 네. 질문을 살짝 해서 어떻게 바꿔서 국민들이 이거에는 2,000억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랑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전부 다 내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실제와 상관없이
변형이나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진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특히 그동안 경제 성장률을 대표적으로 조작했다라는 우려를 받았던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네. 실제 그 성장 수치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우리가 얼마 성장률을 달성했다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에선 중국의 저 발표 성장률이 정말 맞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의심하죠. 항상 예. 그렇죠. 의심하죠. 그래서 이때도 대체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실제 저 제조 강국에서 저만큼의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것들을 비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에너지, 전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 역시 보시면 중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었을 때 예. 그때 각 성마다 전기 사용량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성이 이번에는 얼마의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아하. 주장을 하는데 네. 실제 전기는 그거보다 훨씬 덜 썼다. 네. 그러면 실제 수치는 그러지 않을 거죠. 뻥튀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예. 하나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 물동량이에요. 아. 실제 물건을 생산했으면 배송해서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 철도 물동량은 각 중국의 성마다 대표하는 산업군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산업 섹터가 지금 활발한지 아. 그리고 거기에서 부품 원자재를 완성품 있는 어느 공장까지 철도가 몇 번이나 더 많이 가고 전세기로 전세기네네 전세철도 이걸 더 많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산업의 활발한 정도를 네. 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야. 맞죠. 세, 국세청이 그런 것도 다 줬어요. 국세청이요? 뭘로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모텔이죠. 모텔. 모텔은 왜요? 네. 모텔은 하루에도 손님들이 여러 번 드나들 수 있잖아요. 네.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요즘은 카드니까 대부분 하지만 솔직히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인한테 물어보면 아유 팔이 날려요 이러고 있고 빨래? 어 수건. 네, 내가 맞추고 내가 놀랬네. 들어오셔서 수건을 안 쓰고 가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 없으니까 어쨌든 빨래는 한번 나오면 빨래는 돌려야 되니까. 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주식 투자에 부합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네. 사실 금리가 정말 얼마나 오르는지 종합주가지수가 정말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대체 데이터 관련한 전문 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주요 국가의 금리 추이를 예측하거나 예.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냐 하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 문구하고요. 다국적 금융기관의 회장들의 연설들을 전부 다 데이터 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 키워드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예전에 그 회사가 정리해놓은 내용인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의 주요 은행장들과 아니면 주요한 금융기관에서 네. 어떤 형태로 전 세계를 조망하는지의 키워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언제부터 드디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구나. 언제부터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형태로 대체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 저렇게. 네. 그다음에 사실 소비재들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출시됐는데 예. 그 당시에 이 오버워치 말고 디비전이라는 또 다른 게임도 몇 개월 전에 출시를 했는데 예. 도대체 어느 게임이 훨씬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을까? 특히 이 게임 하나는 출시하고 나면 사실 4, 5년 이상 장사를 하려고 3, 4년 이상 또 기획을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예측하면 그 회사 주가 가 3, 4년 이상 진짜 고공행진으로 뛰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오버워치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게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버워치에 대해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어떠한 말로 언급을 했는지를 전부 또 텍스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표현 문구가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거죠. 와우, 브라보. 아, 그렇죠. 아, 그래. 그래서 회자가 많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와 짱이다랑 대박 이거랑 뭐 헐 했을 때 이 중에서 진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뭘까?
헐, 헐이 아니고 헐, 헐. 근데 헐이, 헐은 헐. 나쁜 의미로도 쓰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래, 백브리핑, 헐. 그래서, 야, 뭐, 진짜 연구의 대상이군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매우 좋음에 해당되는 건지, 좋음에 해당되는 건지, 보통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버워치가 이번엔 디비전을 이길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배팅을 했던 헤지펀드들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버워치는 3주 만에 구독자를 1000만 명을 모았는데요. 바로 그 전에 출시됐던 경쟁사 제품은 3개월 동안에 900만 명밖에 유치를 못하는 것을 예측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기 이런 대체 데이터의 시장이 제일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대체 데이터 시장의 지존급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요즘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네.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구글 벤처스에서도 투자를 하고 제가 알기로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를 한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유가를 예측하는 회사입니다. 와, 저게 뭐예요? 지금 사진이 저게 저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석유 저장 탱크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대체 데이터 중에서 요즘 인공위성 데이터들이 크게 각광받는 이유가 인공위성이 워낙 그 뭐라고 그러죠? 수천 개가 떠 있다 보니까 이 인공위성이 다 사진을 찍잖아요. 돌면서. 예, 예. 그러면서 서로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데이터를 주는 단가가 점점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 대체 데이터를 어디선가 사와야지만 또 투자를 할 텐데. 예. 그런데 인공위성 데이터가 요즘 싸대. 그럼 그걸로 투자할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한 겁니다. 그런데 유가를 예측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각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얼마나 석유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 거든요. 네. 석유 고갈되면 비싸더라도 반드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는 2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전 세계 석유 저장 탱크 위치를 바로 위성에서 전부 찍어서 그 지금 잔고 쉽게 얘기해서 그걸 알아내는데요. 저걸 찍어서 잔고를 알 수 있을까요? 위에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안 덮여 있어요. 안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일산 쪽에서 석유 저장 탱커를 웬 그 외국인이 풍등 날렸다가 그게 뻥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위가 다 뚫려 있어요. 아. 네. 그래, 굳이 왜 덮어? 아. 뭐 해봐야 뭐 팔이나 빠질 텐데. 새 빠지고 그래봐야 뭐. 예. 자, 그래서 여긴 어떻게 그걸 정밀하게 예측하냐면 인공위성에서 찍을 때 그 석유 저장 탱크를 중심으로 해가 이제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그림자가 계속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바탕으로 그 석유 저장 탱크의 용량을 계산하고요. 야. 네. 아,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만 보이니까. 네. 그 놈이 이렇게 긴 놈인지. 회시계처럼. 그렇죠. 그런 놈인지를 알 수 없으니. 모르잖아요. 아. 동쪽에서 떴을 때, 해가 떴을 때 이렇게 그림자 길면. 그렇죠. 요만할 것 같은데? 완전 과학적이네요. 그렇죠. 과학적이야. 그래서 그 그림자로 탱크의 크기와 용량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탱크 테두리에서 그려진 그림자.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약간 이 그늘진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네. 그게 석유가 위에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림자가 그때 비쳤을 때랑 석유가 저 밑에 있을 때 그림자 비치는 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아하. 다시. 불러. 자, 탱크 위에 네. 물이 가득 찼어요. 아, 네. 그러면 그림자 짧게 비칠 거고. 그렇지. 밑에 그렇지. 있으면 그림자 길게 그렇지, 비칠 그렇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용량은 알지만 각각의 탱크에 석유가 또 얼마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림자를 통해서 통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또 측정합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못 하겠네. 못 하죠. 이제 거짓말. 저희 채팅창에서 네. 교수님 비 오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적어왔는데 네. 구름이 낀 날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의 레이더 빔을 통해서 탱크 원유를 측정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이 회사는 개발을 아니, 했고요. 아니. 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뚜껑이 없으면 네. 비가 오면 네. 물이랑 석유가 섞일 텐데. 아,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아, 비가 올 때는 그때는 차단막이 생겨요. 아... 네, 비가 올 때만. 굉장히요? 왜 저거를 저렇게 저건 왜 요런가 대체 나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요런가 왜 요런가 대체.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그 매년 2억 제곱킬로미터 가량의 위성 사진을 매년 분석해서 그래서 전 세계 석유 저장 수급 상황을 네. 얘네는 예측해서 석유 가격을 예측하는 네. 회사입니다. 채팅창에서는 저거 다 부유식 뚜껑이다. 아, 라는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어쨌든 이걸로 알 수 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네.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회사들의 매출 분기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할지 좋은 성적 표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로 뭐다 저 주차장의 사진입니다. 아하. 그럼 대표적으로 야. 월마트 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그다음에 뭐 멀시 이런 데가 네. 네. 어디가 매출이 더 올라갔을까를 알기 쉬운 방법은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 그렇죠. 차들이 그렇겠네요. 돼 있는데 쇼핑 시즌인데 주차장이 꽉 찼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 물건 좀 사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파악하는 거죠. 예. 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투자를 할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정말 남다른 떼돈을 버신 분이 계신데요. 네. 아, 참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러운 분인데 이분인데요. 네. 네. 제임스 사이먼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인데 네. 이분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얼마냐면 2014년도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전 세계 부자 순위 88위에 올랐어요. 와. 그리고 이분이 받는 한 해 연봉이 수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펀드 매니저이기도 한데 네. 한 해 연봉이 3조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3조요? 네. 하루에 100억씩 쓰지 않으면 와. 큰일이네요. 어마어마해. 가냐? 자, 네. 이분이 그러면 뭘 하시는 분인데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체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야. 언제쯤 숫자가 오르는지 언제쯤 주가가 오르는지 언제 무엇을 미리 사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운영했던 대표적인 펀드인 메달리온 펀드는 1988년에 출범한 이후 30년간 연평균 30%에 달하는 평균 수익률을 거둔 그런 성과를 보인 이런 분이시죠. 하버드대는 취미 생활로 다니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분의 그게 또 대체 데이터의 또 무서운 점인데요. 예, 예. 이 방법이 오픈되면 조작을 또 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설문조사든 뭐든 조작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아낸다는 게 대체 데이터의 장점인데 네. 그 방법을 알려주는 순간 우리가 또 조작을 하겠죠. 그럼. 아까 그 석유 위에 뚜껑을 뭐 예를 들어 덮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부장님이 한 시 반에 저희 새끼 사우나하고 네. 왔지. 네. 어떻게 알지? 알려주세요, 부장님. 대체 데이터가 뭔가요? 그럼 너 얼마 스킨 냄새 나잖아, 얼마. 그러면 조작하지. 그 다음부터는 스킨 안 바르고 나온다. 그런. 네. 자, 바로 야. 그래서 이분의 비법을 다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아하. 물론 이분이 몇 가지 세미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 뭐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들이 아닌 것들을 네. 일부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대체 데이터 정말 중요하겠네라는 인식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고요. 자, 물론 오늘은 3%니까 예. 제가 투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네. 드리긴 합니다만 네. 사실 우리 상권 분석할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야 손님 많을 왔다 건지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정밀한데요. 자, 이것도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홍대거리 두 곳 예. 모두 대표적인 청년들의 거리죠. 예. 그런데 저 두 곳에 도대체 수많은 상가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수많은 상가 건물들 중에서 어디에 그리고 도대체 어떤 위치에 건물을 지어놔야지만 우리 가게 물건이 제일 잘 팔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특히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주로 판매하는 그 매장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저 두 곳에서 소비를 끝내고 남은 진짜 심리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설문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충동 구매. 네. 어디 가서 뭘 충동적으로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문지를 툭 들이밀면서 여기에서 물건 산 이유에 대해서 설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야? 사람 그것도 있고 사람인지라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샀어요? 뭐. 아니죠. 이걸 내가 과소비했어요, 충동 구매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쓰고. 이거를 사야 될 충분한 이유와 내가 고민을 한 것처럼 쓸 가능성도 꽤 많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한 번도 진실되게 20대 여성이 거기서 왜 그 물건을 샀는지 아니면 40대 남성이 거기서 왜 술을 한잔 마셨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서베이를 안 해봤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근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정말 누군가 어디 소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해놓은 공간은 자기의 사적인 공간인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나 오늘 어디 가서 친구랑 뭐 커피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뭐 샀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전부 텍스트를 마이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했더니 신사동 가로수길과 홍대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쇼핑을 하는 이유와 원인이 전혀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같은 20대 여성인데?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가로수길은 20대 여성이 쇼핑을 끝내고 남긴 그 감수성의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게 상위 랭커에 들어가냐면 잠깐만요. 나 여기서 옛날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분한테 들었는데요. 가로수길에서 옷을 샀는데 어떤 카드로 긁었는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40대 남성 카드가 제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몰라 연관이 있는지 들어보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쇼핑을 끝내고 남긴 감수성 키워드로 상위권에 있는 거는 고맙다고요. 홍대, 고맙다? 네. 홍대 거리는 고맙다보다 즐겁다가 훨씬 더 빈도수가 높아요. 오잉? 비슷하지?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야, 이거 소름. 이해하셨죠? 와. 신사동 가로수길은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사준 거야? 오빠가 선물해 준 거죠. 와. 예. 네, 사귀는 그렇구나. 오빠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고맙은 거예요. 고맙다. 그런데 홍대 거리는 동성 친구랑 아이 쇼핑 하러 갔다가 친구가 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해서 사니까 쇼핑이 즐겁다. 즐거운 거죠. 야. 그러니까 오빠는 사줘도 즐겁지는 않은데. 아 근데 오빠들은 왜 가로수만 가? 그 진짜 희한하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 키워드 때문에 두 공간의 입지를 정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신사동 가로수길은 상대적으로 오빠나 같이 데이트하러 오는 거니까 차를 타고 와서 이곳 저곳을 들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매장이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쇼핑에서 우선순위에 놓이느냐 뒷순위에 놓이느냐가 결정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세 군데를 들리고 있는데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다 파킹하고 거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물건 좋은 거 사면 그럼 뒤에는 찬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대 거리는 주로 동성 친구랑 지하철을 타고 오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홍대 메인 거리까지 놀러 가는 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매장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주차장 완비가 아니라 그 지하철역에서 홍대 메인 거리까지 가는 그 길에 있어야 되죠. 그게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있구나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직접 한번 비교를 하러 가본 경우가 있는데 양쪽에 똑같이 있는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브랜드. 그런데 세일에 그러니까 세일에서 파는 주기가 달라요. 같은 시점에 같은 날 양쪽을 가면 한쪽은 세일을 하고 있고 한쪽은 세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홍대는 언제 하고 가로수길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니까요. 같은 날. 오늘인데 오늘. 오늘인데 한쪽은 세일을 하고 있고 한쪽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엇갈린다? 엇갈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면 세일한 수준이 다르다는 건데. 자, 어디가 더 세일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세일은 홍대. 왜요?
친구랑 가니까. 친구랑 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 민감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어, 그럼. 그래서 싸게 해드릴 테니 이 기회 하나 더 사세요가 어. 통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로수길은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 카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 네. 조금 전에 박정호 교수님 네. 억양이 네. 주현영 기자랑 비슷했어. 어, 이게 아, 뭐 제가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어 이제 부부간에도 저 이제 주로 이제 그럼 남자가 사준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 정말 쓸데없는 걸 어. 비싸기만 한 걸 어. 사주는 거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럴 때 어. 남자가 그걸 사주면 네. 나를 사랑하는 거. 왜냐면 남자들은 정말 쓸데없는 건데 비싸게 사는 걸 정말 혐오하거든요. 네. 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혐오하는 일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집에서 아내도 저 생선 되게 싫어하는데 네. 내가 순선 요리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과연 생선을 자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사랑의 그렇지. 사랑의 크기를 좌우해. 예를 들면 그렇죠. 어. 소고기를 해주는 건 본인이 먹고 싶어서 해줬는지 나를 위해서 해줬는지 알 수 없죠. 아니, 디테일하게 강의 디프로가 게스트로 나오는 날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